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수채화 고체 물감을 가지고 풍경 우퍼 그 새벽의 우퍼를 한번 그려 보고자 합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스케치를 좀 이렇게 약간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했는데 스케치를 이제 이글 연필로 했는데 이글 이제 이렇게 AMB 이글 2B와 4B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는 2B 정도로 좀 딱딱한 느낌과 약간 4B는 약간 물른 듯한 느낌, 그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표현하기가 좋은 그런 거를 이제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붓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700R S 스페셜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요 세 자루 정도면은 요 세 자루랑 이렇게 AMB 이것도 1700F 백붓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이 백분 용도로만 이제 쓰려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쓰고 뭐 또 유화 아크릴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AMB 그 미젤로 팔레트라고 했고 실버 20세기 적에 이게 이제 그 뭐 한 뭐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요즘 불티난다고 하네요. 예, 컬러가 아주 발색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또 야외 스케치용이라 그래갖고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네, 작기는 작가들도 쓰고 이제 또 좀 폼 나게 색감 좋게 쓰고 싶은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건 전문가용. 네, 요건 전문가용으로 해갖고 24색짜리로 돼 있는 그런 컬러예요. 아무래도 좀 실버보다는 얘가 골드니까 조금 그래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럼 실버로 미젤로 네, 오늘 여기 아마 이제 그 보통 초중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가장 뭐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어떤 골드나 뭐 얘나 뭐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 갖고 뭐 이걸로도 충분히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그럴 정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여기 잠깐 이렇게 이제 우퍼 새벽의 우퍼인데 약간 좀 모노톤 새벽이니까 좀 이게 안개가 아직 덜 거친 그런 상태를 갖고 컬러풀한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은은한 느낌의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앞쪽에 좀 약간 갈대 같은 느낌들이 좀 많아갖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대랄까 뭐 좀 뭔가 이렇게 막 자잘한 좀 앞필에서 조금 좀 이렇게 당겨줘야 할 그런 어떤 그 자리를 제가 이제 먼저 좀 찍어주고 이렇게 망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튕겨 앞쪽이 엄청나게 그렇게 자글자글하다는 느낌을 좀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놓고요. 그 정도만 일단 살짝 해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런 풍경 약간 흐린 날의 풍경은 뭘 백 쪽에 이제 물칠을 좀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이 캔버스라기보다 이제 와트만지인데 이렇게 좀 충분히 물이 머금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려야지 저 뒤로 빠지는 아주 그 풍부하게 빠져 보이는 그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쪽은 이제 그냥 열심히 관찰을 해서 그리면 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뒤를 충분히 이제 적셔놓고 이제 약간 뭐 흐리 새벽이니까 뭔가 좀 그
새벽에 자연스러운 그 느낌이 나도록 좀 저 하늘부터 뭐 하늘이 이제 뭐 흐린 날이니까 흐린 느낌에 약간 또 좀 해가 뜨기 전인지 약간 좀 이 붉은 느낌이 살짝 돌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좀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은한 붉은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그래서 그 느낌이 번져가는 그 느낌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 밑에 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번지듯이 묘울 듯이스러운 거. 해야 노을은 지는 거고 뭔가 새벽이니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뜨기 전에 이제 살짝 그 흐린 날 그래놓고 이제 울트라 색깔과 뭐 조금 반다이크 색깔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붉은기도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산 느낌을 이제 가볍게 산의 어떤 표현과 요런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라고 이제 냅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 휘지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고요. 휘지가 있으니까 휘지로 살살 너무 또 흘러내리면 또 중간 정도의 느낌이 낼 정도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산의 느낌이던 뭐 약간 레드 브라운 쪽도 괜찮고요. 그 다음 느낌에 이제 산 자리를 이제 그려주는. 이게 여기가 또 이제 우포 쪽이 좀 산에 중첩된 게 많아갖고. 그런 느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했던 산도 또 사라져 버렸네. 사라졌더라도 뭐 그렇게 좀 조금만 생각을 해 주는. 그리고 또 그런 산들의 느낌들이 이제 밑에도 살짝 비쳐 보이게끔 곳에 또 이게 과일들이 또 말랐네요 또. 그러면 또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약간 흐리게 좀 저 뒷산도 조금 한 번만 더 살짝 맨져둬도 이렇게. 그래도 얘네 또 흐르면서 또 얘네들이 또 메가리가 또 빠졌네요 이게. 그럼 또 좀 더 올려주고 그래갖고 뭐 요런 데들이 좀 같이 이렇게 반사되어지는. 여기가 다 물가인데 물가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도 같이 내주고요. 또 위에는 또 뭐 약간 먹구름 같은 게 또 꼈는지 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끔 뭐 좀 더 이렇게 좀 산이 약해졌으면 뭐 한 번 더 발라줘도 되고요. 아직 좀 충분히 안 말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 놓고 그런 다음에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이제 살짝 올려주면 뭐 살짝보다도 좀 적절하게 요쪽 동네 여기가 조금 아직도 안 말랐네요. 조금 더 원래 좀 말려가면서 해든가 좀 이어서 이제 좀 적당한 산 능선 같은 게 있고 뭐 또 좀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선 또 조금
뚝 같은, 뚝방 같은 느낌도, 어? 일반적이지 않지만, 네, 뚝방 같은 느낌이 살짝 비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쪽까지도 쭉. 또 우연의 어떤 이게, 어떤 앞말로고 말로고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우연의 효과도 있는 거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느낌도 나올 수 있는, 또 의도된 게 아니더라도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계속 암말로 해요. 그래놓고 뭐 요 뒤쪽, 뒷산도 살짝, 이건 좀 세 보이니까 약간 그 좀 약간 좀 마른 느낌이 드니까 조금 아 먹히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뭐 산들을 다시 한번 능선을 잡아서 연하게 또 올려도 되고요. 이게 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또 좀 이따가 또 한번 올리고 또 하면 되고. 구름 느낌도 있고. 또 뭐, 요쪽에서 또 뭐, 어떤 중간산 느낌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아직도 안 말라고 있네요. 그래서 저 뒤쪽 산이 뭔가 그냥, 있어 보이게끔 은은하게 다양한 산들의 어떤 표정들을 연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비춰지는 느낌까지도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웬만큼 이제 요런 정도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뒷산이 또 있을 거고 그걸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걸로 일단 요 앞쪽이 아니라 요 뒤쪽을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일단 좀 너무 또 이렇게 딱딱할 것 같으면은 물로 좀 살짝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약간 붓으로 약간 빌리디안도 약간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 어떤 숲 쪽이니까 요 숲의 그 느낌이 이제 이렇게 크게씩 어떤 앞을 가로질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그 앞쪽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안개 속에서 약간 비춰진다기보다도 조금 은은하게 퍼져가는 어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요런 느낌이, 요런 모양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저기 새벽 속에서 원래 이게 다 녹지대인데 이렇게 요 있는 어떤 이 들들이 들판들이 녹지대로서 이제 쫙 강을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가는 이제 수만 년 동안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이렇게 저기서 또 여기서는 또 좀 이렇게 숲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몇 그루가 이렇게 또 앞에도 있고 옆으로도 싹 이렇게 가볍게 가면서 저 뒤에서 뒤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저 육지라는 단 아상은 아니고 그 육지 바로 앞쪽에서 이렇게 이제 물 비치고 이렇게 앞쪽에서 있는 비친 느낌까지 같이. 여기서도 약간 이게 비치긴 하지만 그 앞쪽에 이제 앞쪽에 또 다른 또 그 언덕 같은 언덕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모양의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옆으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좀 더 길게
여기는 또 큰 나무가 또 하나 또, 요 정도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 보이는 느낌을 이제 연출하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비치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요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약간 여기도 이제 그 갈색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조그만 여의도 같은 여의도보다 훨씬 작지만 여의도 같은 조그만한 또 이렇게 섬 같은 게 옆으로 늘어나 보이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같이 그려주면 그런 섬들 느낌의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 앞에까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앞쪽에는 약간 좀 따뜻한 샷그린 정도가 따뜻한 그 샷그린 정도의 색감들이 이제 여기서 살짝 더 이상은 안 보이겠지만 이제 살짝 드러내 주는. 요쪽도 뭐 살짝 여기까지는 약간 드러내 보이는 정도가 약간 새벽 이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약간 요 앞쪽에 거기다가 약간 또그 따뜻한 기가 또 있어갖고 또 따뜻한 느낌의 칼라도 요 앞쪽에 조금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능선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는 이런 맛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저 뒤쪽도 뭐 조금 약간 울트라를 섞어갖고 뒤쪽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색감도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도 뭐 표현해 주면 되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쪽이 조금 일단 크게 이제 덩어리를 먼저 올리브 그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칼라를 좀 줘서 이쪽에 좀 나무 숲이 하나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여기를 요거와 조금은 좀센 색깔로 이제 한번 레드 브라운 쪽도 괜찮고 뭐이 빌리디언과 이런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요 동네에 좀 강한 나무가 이제 한 그루 있다.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주위에도, 그 앞쪽에도, 요쪽, 요 앞쪽에도 이제 좀 진한, 좀 이렇게 좀 약간 안증뱅이 나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수채화는 뭐 이렇게 번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쌓고 쌓는 방법이 밀도를 높이고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걸로는 이제 계속 쌓아 올리는 방식이 완성도의 어떤 느낌으로는 최고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수채화의 어떤 번지고 뭐 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제 물론 활용도 하겠지만 결국 완성도 있게 그리려면은 결국 그 다양성 있게 이제 표현해 주는 밀도 있게 표현해 주는 방식을 이제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갖고 뭐좀그아 기분이 좀 생각보다 안 난다고 해갖고 뭐 이렇게 버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 그냥 끝까지 버텨서 그리는 방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그냥 나름의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갖고 요 동네의 어떤 그 어떤 풀들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걸 그리는 거죠. 좀더 이제 지금은 요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지만 좀더 세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밀도 있게끔 이제 들어가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이제 있고 또 이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좀 안중뱅이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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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복하게 쌓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는 나무들이 또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좀 저쪽에 좀 거리가 있지만 이쪽 정도네요, 정도. 여기에 이제 좀 더 큰 나무가 또 중간기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이제 만져가면서 전체 분위기는 어떤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요 앞쪽은 또 좀 약간 갈색 느낌의 어떤 그 갈색과 그 나무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요 앞쪽에 이제 좀 그런 나무로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약간 좀 붉은기를 약간 동반한 붉은기를 동반한 느낌들의 나무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라 이 컬러의 구분은 잘 안 되니까 그냥 느낌만으로 이제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려주는 거 그런 이제 이게 앞동네의 어떤 모양들이라서 약간 좀 장가지라든가 그런 잔터치들을 좀 많이 놓는 정도 뭐 여기를 이쪽에서도 또 요거 다음이 또 다른 또 그런 느낌들이 또 있고 요 그늘에 또 가라앉혀주는 또 다른 톤들이 있다는 걸 여기서 계속 그런 거를 맞춰가는 그냥 또 청기도 보이고 뭐 좀 색깔들이 좀 나름 다양하게 이제 보이는 맛이 있어서 그런 느낌들을 또 이제 그래갖고 물과 요 나무와의 어떤, 나무가 아니라 여기 들, 늪, 요런 것들에 대한, 일단, 물과 늪지대의 차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내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늪지대에서 보여지는 그런 힘이랄까? 그런 것도 같이. 이런 데도 좀 약간 힘적으로. 그래갖고 좀 앞쪽이 좀 약간 흐린 날이니까 앞쪽은 그래도 좀 선명할 거고 중간 뒤쪽은 조금 흐리고 은은하고 뭐 이럴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이제 좀 연출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이제 약간 이게 갈대 같은 느낌의 어떤 것도 있고 그런 데는 약간 브라운 계열로 브라운 계열과 약간 주황 계열을 약간 섞어서 옐로우 워커도 괜찮고요. 그래서 약간 갈대 같은 느낌. 또 이쪽은 약간 옐로우 워커가 좀 앞쪽이니까 조금 컬러가 드러나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약간 보입니다. 요 앞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채도가 좀 드러나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앞이라는 거. 여기도 이쪽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약간 과장도 약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어두운 덩어리들을 이제 또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묘하듯이 그냥 이렇게 좀 살살살살 그리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분만 조금만 시킬 수만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마스킹액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자리들의 어떤 느낌들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좀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좀 이 어떤 늪지대의 어떤 이 풀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오락가락 뭐 그냥 빠글빠글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상황들이 이제 재미있어요. 이게 재미있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거를 이제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녹색에서 약간 주 이쪽에 퍼져 있는 느낌은 약간 녹색의 굴곡들이 좀 잘 돼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좀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갈대 같은 갈대인지 좀 이렇게 좀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연출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지금은 그리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양감적인 거 이렇게 물체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싶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주변과의 관계를 또 연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무와 이 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덩어리를 이제 계속 내주면서 질감적인 것도 적절하게 내고 약간 좀 풀들 뭐 저게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면 파 같은 거 파꽃이 피인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이쪽 동네의 느낌들이 지금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느낌들을 이제 좀 적절하게 표현이 되려면 이제 그런 농담 조절도 좀 해주고 여기에서 좀 이 앞쪽에 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퍼져 있고 또 이제 블랙적인 그런 것까지 같이 그래서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이 동네의 분위기 파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좀 어느 정도 그 느낌들이 낫다 싶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빌리디언과 연한 느낌의 빌리디언 연한 느낌이 일단 이쪽 동네로 이제 약간 굴곡 있게 이렇게 슬슬 나와서 조금 진하게 이제
진한 느낌으로 이제 또 차이를 둔다면 앞쪽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게끔. 오, 잔잔한 느낌 좋아요. 멀리 보이는 산 느낌 최고 최고. 오. 그 차분하게 이제 조금 센 빌리디언 색깔을 앞쪽에다가는 샵 그린도 괜찮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능선처럼 이렇게 주는. 그래갖고 좀 앞에가 이렇게 좀 선명하다는 거. 그게 이제 요 고체 케이크의 장점이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주고 싶을 때 딱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컬러가 이제 그 미젤로 컬러 같아요. 근데 좀 시간 낭비를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좀 싱거워 갖고 몇 번을 쳐발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요, 그런 그 물감들은 그런 거는 이제 좀 절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장점인 경우가 있는 경우예요. 요쪽은 또 좀 이렇게 뭐 흰 곳 같은 게 또 많아갖고 흰 곳에 대한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내주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 색을 좀, 좀 시원한 색깔로. 좀 색감을 좀 달리해서 여기는 데를 좀 얹어주는 거죠. 보랏기가 좀 느껴진다거나. 이쪽은 또 약간 또 뭐 청기로 좀 살짝 눌러준다든가. 선생님, 음? 지금 그리시는 풍경 위치가 뭔지 아세요? 우포. 우포? 우포늪이라 그래갖고 저쪽 그 경상도 쪽인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좀 있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그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여기가.